안녕하세요. 향기동동 디디 아로마입니다. 자, 오늘은요. 공기정화 룸스프레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모든 용기는 소독해 주시는 거예요. 소독해 주세요. 알콜로 소독한 그 스프레이 병이에요. 자, 이 병에 지금 제가 식물성 발효 주정을 넣습니다. 네, 한 반 정도, 한 반이거나 한 3분의 1 정도 약간 오일과 섞일 수 있도록 그 주정을 넣어주시고요. 그 위에 오렌지 에센셜 오일, 멜라루카 에센셜 오일, 사이프러스 에센셜 오일을 차례대로 자, 떨어뜨리겠습니다. 자, 오렌지 에센셜 오일은 6방울. 지금 말씀드리는 건요, 30ml 주정 베이스에 베이스로 그 30ml 주정이 들어가요. 자, 거기에 오일을 섞어주실 거고요. 자, 오렌지 에센셜 오일 6방울 섞었고요. 멜라루카 에센셜 오일 3방울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요, 사이프러스 에센셜 오일 3방울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총 12방울의 에센셜 오일이 들어갑니다. 자, 30ml 주정에 12방울의 에센셜 오일이 자, 오렌지 6방울, 멜라루카 3방울, 사이프러스 3방울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 사이프러스 3방울 넣어주셨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요, 다시 주정으로 채워줍니다. 자, 발효 주정으로 채워주시는데요. 자, 용기를 꽉 차게 채우지 마시고요. 한 10% 정도 이렇게 공간이 좀 여유가 있게끔 좀 한 10% 정도 남겨두고 자, 이렇게 발효 주정을 자, 채워주세요. 그리고 왜냐하면 스프레이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 물이 넘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흔들어 주세요. 자, 이렇게 흔들어 주신 다음에 자, 집안에 좀 퀴퀴한 냄새거나 좀 공기 정화가 필요한 곳, 뭐 신발장, 현관, 뭐 여러 군데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잘 사용해 주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천연 룸 스프레이 만들어 봤습니다. 천연 화장품을 만드는 공간, 천화공으로 오셔서 자, 이렇게 천연 제품 만들어 가세요. 쉽죠? 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